사이클에 따라서 타점이나 아니면은 심리가 달라져요. 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선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진원생명과학, 코드번호는 011000입니다. 현재 시각은 8월 26일 목요일 4시 18분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어제는 뭐 방송을 전종목 다 하지 않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진원생명과학을 잠시 또 리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이틀 전에 이제 방송한 내용을 이제 저희가 한번 봤어요. 예, 봤는데 거의 이 종목에 대해서 그냥 차트 관점에서 많이 얘기했더라고요. 예, 근데 정말 할 말이 많이 없습니다. 예, 할 말이 많이 없어요. 뭔가 있어야 하죠. 뭐 이 종목이 일단 떡밥은 몇 개는 있어요. 떡밥을 던져준 게 이제 몇 개 있죠. 몇 개 있는데 뭐 하나는 그냥 아니었고 별로였고, 두 번째 떡밥은 이제 인도에서 처음으로 통과한 DNA 뭐 임상, DNA 그 백신이 이제 승인을 받았다, 이런 떡밥이 있긴 한데,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거는 그거예요. DNA 백신 이제 승인,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테마로 엮일 수 있다. DNA 백신에 대한 테마로 엮일 수 있다. 그러면 몇 종목이 생각이 나죠. 네. 근데 그 테마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실제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뭐 이거 설마 만들어질 수 있을까? 뭐 만들어질 수도 있겠네. 언젠가 되면은. 근데 그 언젠가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주체들이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줘야 그 테마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들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차트를 가지고 아니면 주가를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누군가 어떤 사람 또 언론을 또 활용해서 기사를 써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요.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주가를 움직이는데 뭐 여기서 이제 뭐 후가창에서 보이는 주가의 흐름과 뭐 차트에서 보는 주가의 흐름. 근데 또 그 외에도 이 주가를 움직이는 거는 또 언론사들이 어떤 걸 또 떡밥으로 주어지느냐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주가라는 게 기업의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하지만, 근데 제가 뭐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해서 뭐 가치 투자, 제 주위에도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고 제가 존경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진짜 가치 투자. 근데 결국에는 가치 투자 하시는 분들 종목들도 보면은, 그러니까 이 가치가 뭐 예를 들어서, 근데 가치 투자는 바이오 기업을 투자를 많이 하진 않죠. 보통 PER이 낮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다, 아니면은 뭐 수소차 관련주다, 아니면은 뭐 반도체 관련주다,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치 투자를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런 가치 투자하는 종목들도 보면은 어떤 뭐 이슈거나 아니면은 테마가 터져야 올라가요. 그런 경우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평가인데 안 올라가요. 저평가인데 안 올라가. 뭘 해도 안 올라가요. 엄청난 호재가 발생이 되었어요. 뭐 어떤 기업이랑 뭐 삼성전자랑 수주를 받아가지고 뭐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게 떴는데도 안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뭐 이재용이 한마디 했는데 그게 갑자기 뭐 부각을 받으면서, 뭐 사업 부각을 받으면서 갑자기 쭉 뭐 상한가를 갔다, 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거예요. 이게 주식에 대한 그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주식 경험이 뭐 작년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솔직히 작년에 뭐 많이 들어오셨고, 그럴수록 보통 여기 21선 이탈하잖아요. 여기서 빠졌죠. 그러면은 무조건 보수적으로 보세요. 네. 그리고 61선 이탈했잖아요. 그러면은 더 보수적으로 보세요. 여기서 내가 보수적으로 한 이 정도 레벨을 좀 봤다라고 하면은, 61선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정도로 보세요. 두 배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어떤 뭐 이슈가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장대 양봉이 터졌어요. 아, 그러면 그때 더 디테일하게 관찰하시면 돼요. 예. 그냥 60일선은 깨지면은 그 중기 추세가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이 60일선이 깨졌다라고 해서 그냥 마냥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보시면 여기서도 보시면은
60일선이 깨졌죠. 근데 여기서 횡보하다가 올라타죠. 갑자기 그때부터 급등하죠. 네. 근데 이 횡보 시간이 6월 달부터 뭐 한 8월 달, 네. 8월 달까지 6월 달. 그쵸. 거의 두 달이죠. 두 달. 네. 이렇게 보면 두 달이죠. 그러니까 보통 60일선이 깨지면은 하락을 하든지 횡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제가 진짜 가장 좀 뭐 그냥 뭐 그렇게 억울한 건 아닌데 그냥 좀 저는 굉장히 그러니까 저는 여론대선 굉장히 공격적으로 봐요. 공격적으로. 여론대선 공격적으로 봅니다. 공격적으로. 왜냐? 장기 그 중기 2평 60에선 올라가고 있죠. 보통 여기까지 올라가 있잖아요. 22평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얘네들은 5, 2평, 12평을 수렴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수렴하고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방향성이 위든 아래든 나올 건데 어쨌든 중기 추세가 여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올라가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그래도 한 6대 4는 되잖아요. 네. 올라갈 가능성이 6이고 내려갈 가능성이 4야. 뭐 그렇다라고 하면은 근데 6대 4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만약에 확률이라는 게 6대 4가 차트를 봤을 땐 6대 4인데 근데 얘가 이때 나왔던 그 재료 네, 재료가 셌잖아요. 진짜 엄청 셌잖아요. 세니까 이 확률을 더 높게 본 거예요. 한 7대 3 아니면은 8대 2 아 8대 2에서 7대 3 정도를 본 거예요. 저는 7대 3에서 글씨가 되게 네, 뭐 대략 7대 3에서 8대 2로 본 거예요. 네. 원래 6대 4 정도였다가 그러니까 그게 확률적으로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은 결국에는 여기서 만약에 장대 양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얘가 미친 듯이 치고 올라가요. 얘가 이런 식으로 치고 올라가요. 반등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네. 거의 뭐 대략 여기까지는 여기까지는 올라간다. 그래도 이렇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파동은 내가 안 먹어도 두 번째 파동 그 살자리는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전에 이제 랩지노믹스로 비유를 하게 되면은 랩지노믹스 그러니까 여기 네. 사실 이제 뭐 지나간 차트 가지고 무슨 얘기를 못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보시면은 여기 지지라인이 깨졌어요. 이 지지라인이 깨졌어요. 62평 깨지고 아 근데 이때는 제가 여기서 매수를 봤어요. 네. 이때는 뭘 좀 다른 걸 좀 봤거든요. 결국에는 그랬는데 아무튼 여기서 굳이 최저점을 안 잡아도 얘가 이게 좀 작게 보여도 이게 여기가 상한가예요. 상한가고 여기가 19%죠. 그러니까 단 한 방에 50%를 올린 거예요. 주가를. 그러다가 또 빼죠. 네. 그리고 나서 지지받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쭉 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점을 못 잡아서 우울할 필요가 없다. 대충 잡아도 그러면 이런 데서는 뭔가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뭔가가 또 굉장히 이슈라든지 뭐 그런 게 발생이 됩니다. 뭐 확진자 수가 늘었다 이런 데서 뭐 2차 팬데믹을 대비해야 된다. 아마 이때 2차 팬데믹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뭐 이렇게 올라갔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투심이 좋아지겠죠. 당연히 뭐 받쳐주겠죠. 네. 그러면은 대충 뭐 이런 데서 아무 때나 사도 예, 이런데 뭐 여기 지지선이니까 여기서 한번 사고 그쵸? 이런데 지지선이니까 예전에는 이탈이 나왔지만 여기도 특징을 보게 되면은 제가 왜 이걸 얘기하냐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해가지고 그냥 차트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 대충 보시잖아요. 예전에 여기서 지지를 못 받았는데 이탈 나왔죠? 저항 받았죠? 근데 뚫고 여기가 지지되죠? 그러면서 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흐름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여기가 지지 라인이었죠? 여기가 뭐 첫 번째 지지 라인이었어요. 근데 얘가 미친 척하고 여기서 이제 한번 슈팅을 줘요. 이렇게. 그럼 밀리겠죠? 뭐, 예를 들자면은. 그러다가 뚫어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와도 여기가 이제 지지선으로서 가장 핵심 가격대로 작용이 가능하다. 라는 거죠. 네. 굳이 저점을 잡을 필요는 없죠. 그리고 핵심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오늘 주도주였던 갑자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아 랩지노믹스. 그러니까 랩지노믹스는 이때 사이클을 보게 되면은 얘가 여기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타점이에요. 그냥 여기가 타점. 그냥 피보나치 레벨에 이 고가 이 저가 있죠? 네. 이 저가와 이 고가의 78.6이에요. 정확하게 78.6이 타점이에요. 18,800원. 여기가 타점입니다. 그냥. 예. 그냥 타점이에요. 근데 진원생명과학에 대한 사이클을 제가 이제 더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유난히 좀 보수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예, 진원생명과학을 이제 보게 되면은 얘는 쌍봉이에요, 그냥. 얘가 만약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내려왔으면 전 여기서 매수 봤을 거예요. 이 정도에서. 어떤 이런 패턴을 보고. 대략 이런, 이 정도의 패턴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히 넘어섰다가 다시 조정을 줬다라고 하면은 전 이런 데에서 매수를 봤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얘는 지금 떨어지는 게 쌍봉이잖아요. 그러면은 패턴 형성이 불가해요. 패턴 형성이 불가해서, 예. 네. 그냥 수평 매물대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로 떨어지느냐, 사이클에 따라서 타점이나 아니면은 심리가 달라져요. 그냥 주가 차트만 얘기했을 때요. 심리적으로 아 여기 오면은 난 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대략 여기서 매수를 받는다라든지 그런 게 이제 기준이 생기는데, 쌍봉이면은 사실 쌍봉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도 많이 나오지도 않고, 뭐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죠. 쌍 저점도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좀 기준이 그렇게 사이클상 받을 만한 게, 활용할 만한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냥 피보나치 레벨 이 정도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은 주봉상 지지 라인을 본다든지 조금 더더 글쎄요. 네. 함부로 예측하기는 좀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더 기다려 볼 생각입니다. 최소한의 못해도, 여기, 이 정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의미 있는 좀 반등을 위해서는 한이 정도? 여기서부터는 좀 분할로 잡아갈 볼 만한 것 같아요. 3만원 초반대는. 그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그 정도가 되면은 조금은 뭔가 의미 있는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아직도 뭐 변함이 없어요. 네. 아무튼 오늘 방송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네, 홈페이지에,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고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김영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8월 20일, 8월 19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게 될것 같고요. 김영재 소장님께서 8시 53분부터 이제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사실 주말 사이에 좀 이슈가 또 있었죠. 네,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나 다우지수나 세계 전반적인 증시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9시가 되면은 종목 추천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TNL 42,5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43,700원, 손절가 41,200원, 이거 영화테크 이리 두 종목을 이렇게 추천이 나갔습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P 트레이더 밑에 이제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네,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모든 버전이 저희가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시장의 모든 테마를 그리고 급등하는 테마주를 그리고 시장의 주도주를
네,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거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는 것도 주식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주도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